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기어 놓고, 출발합니다. 사람 있으면 기다리시고요. 이때 10초 걸리면 중님 드시고요. 해놓고. 자, 요 좌측 깜빡이는 5m 가면 바로 네, 꺼주시고요. 여기는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시면서 50km 넘으면 실격이니까 방지턱은 30km 미만으로 부드럽게 넘어주시고요. 자, 150m 전방에서 좌회전. 네. 좌측 깜빡이 지금 미리 켜셔도 되고 마지막 매트 좌회전입니다. 듣고 켜셔도 됩니다. 자, 좌회전입니다. 자,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좌회전을 합니다. 정의선 앞에 서야 되겠죠. 자, 10초 이상 대기 시 중립 넣으시고요. 네. 다시 기어 놓고 출발합니다. 좌우 살피시고. 네. 자, 500m 앞 좌회전.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을 알고 있는데 503 때문에 50km로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시험 보기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지금은 표지판이 없어서 안 바뀌었으면 60km 구간이고요. 150,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정지선 앞에 정지, 그리고 중립 넣으시고. 기어는 잡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신호등 잘 체크하시고. 좌회전 들어오면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십시오. 그냥 막 출발하지 마시고.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 출발. 횡단보 다 지나서 핸들 조금씩 꺾으면서 1차로 들어갑니다. 이때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요. 자, 여긴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오른쪽 표지판 보이시죠? 70km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자, 1차로 타서 저 멀리 가서 유턴해서 올 거고요.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역인데 네, 60km 구간입니다. 70만 넘으시면 됩니다. 아,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60을 넘으시면 안 돼요. 10km 초과를 봐주지는 않습니다. 70까지 올리시면 안 됩니다. 멈추면 중립. 오른쪽 차로 정신 넘어가 있으면 실격됩니다. 실격 안 되게 주의하시고요. 자, 초록불 출발. 자, 일반 도로는 60km 구간이면 10km 초과를 봐주지만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0km 구간이기 때문에 10km 초과 안 봐주니까 60 넘지 마십시오. 300m 유턴. 60만 안 넘으면 되죠. 초록불. 자, 150m 유턴. 좌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쓰면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유턴 깜빡이 다시 켜야 됩니다. 껐다가 다시 켜시고요. 점선에서 유턴하시는 거고 돌시면서 주황선 밟은 실격입니다. 중립 넣고 요 유턴 표지판 밑에 보면 좌회전 또는 보행자 신호 시 유턴하러 돼 있으니까 다른 신호에 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격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켓 차로가 짧으니까 바로 2차로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기어 놓고 다 돌리고 핸들 천천히. 자, 도로가 짧아요. 그래서 바로 2차로 들어갈 겁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하면서 2차로. 제한속도 60km 구간. 신호등 잘 보시고요. 신호 바뀌는 거 주의하십시오. 자, 통과. 마찬가지,
60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60 해제죠, 그죠? 이제 오른쪽에 70km 구간이라 써있네, 그죠? 70km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국도이기 때문에 80km까지 예, 실격은 안 됩니다. 81km에 실격되는 거예요. 멈추면 중립. 여기서 지시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50km 이상 속도를 유지하세요. 또는 예, 60km 이상 속도를 유지하세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네요. 그럼 5초만 속도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어놓고 속 돌립니다. 자,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50 이상 5초간 유지를 합니다. 15초 중에서 60km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신호등 주의하시고요.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자, 이거 지속도는 꼭 정해진 구간은 없습니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자, 횡단보도가 있지만 건드는 사람 없죠? 그러면 가도 됩니다. 지금 저희 속도는 70km입니다. 80km만 넘으면 돼요. 잡지 말고 가볍게 잡으시고요. 혹시라도 여기 느리게 가는 차가 있어서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뭐 트랙트라든가 경운기 같은 게 있을 때는 깜빡이 미리 켜시고 30m를 진행해서 진로 변경했다가 또 트랙트랑 거리를 한 50m 이상 띄운 다음에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해서 진로 변경하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500m 우회전. 300m 우회전, 엑셀힘 빼시고 속도를 약간씩 내려갑니다. 오르막이니까 뭐 브레이크 안 밟아도 상관없어요. 자, 15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발은 브레이크 얹으시고, 자,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앞에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우회전합니다. 자, 오른쪽 정선 있지만 정지할 필요 없고요. 왼쪽 오른쪽 확인하면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 여기 속도 표지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60km 도로인데 혹시라도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60km 도로면 70만 안 넘으시면 되고 50km 도로면 6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자, 노인보호구요. 방지턱이 있겠죠, 그죠? 예, 저 앞에 있네요. 그럼 속도를 예, 줄이시고 가볍게 부드럽게 넣습니다. 브레이크 떼고 엑셀.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건드는 사람 없으면 그냥 진행.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예. 자, 다시 방지턱 브레이크 살짝 쓰시고 또 살짝 떼시고 예. 부드럽게. 자, 500m 좌회전. 여기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초록불에 맞은편에서 차가 안 올 때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150m 좌회전. 좌측 앞에 켜시고 미리. 자, 적신호니까 당연히 정지를 하고 10초 이상 대기시면 중립을 넣어야 되겠죠. 중립. 이어놓고 앞에 맞은편 차 안 오죠? 왼쪽 안전 확인하고 혹시 중앙선 넘어서 추월하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도로 폭이 그죠? 좁죠? 요거 차폭감 주의하시면서. 여긴 40km 구간입니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시고 횡단보도 사람 없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천천히. 여기 횡단보도 사람 조심하십시오. 사람 주의하시고 이때는 이제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자, 종료 매트 나오면, 네. 우측 깜빡이 켜고, 네. 파킹 드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네. 시동 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